아, 기분 많이 좋은 남자입니다. 가로로 지키고 있지. 오케이. 지금 저희 딸기 바나나가 새 알을 낳았거든요. 몽블랑이랑 짝을 짓고 나서 지금 산란을 드디어 했는데 보니까 두 개를 이쁘게 낳았어요. 우와, 색깔 올라오는구나. 역시 딸바가 이뻐. 이야, 짝짓기를 하고 나서도 애가 자꾸만 메이팅 반응을 보이길래 이게 대체 정체가 뭘까 이랬거든요. 배는 불렀는데 자꾸 메이팅 하려고 하니까 우와 도자기를 봐봐. 엄녀가 착하구만. 똑같다. 아이 진짜 꼬꼬대. 좀 불쾌한가 본데요. 불쾌한가 본데요. 이제? 짝짓기를 했는데도 계속 메이팅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는 대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랬거든요. 아, 색깔 봐봐. 아얘 지금 짝 메이팅이 안된 건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인가 한번더 이제 합사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보니까 오늘 갑자기 알을 낳아버리네요. 또 너무 건강한 유정란을 두 개씩이나. 야, 암컷이 알 낳고서는 지금 약간 좀 스트레스 받았는지 색깔이 이제 빨갛게 올라왔잖아요. 지금 발색이 좀 올라온 상태인데 이럴 때는 조용히 닫아주고서는 그냥 내비두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레비아탄이라고 제가 키우는 이제 이칼 암컷이 있는데 그 암컷이랑 짝을 지어주면 좋겠다 싶었었는데 둘다 이제 빨간 계열이다 보니까 이제 괜히 레드바이가 나올까봐 이렇게 짝을 지어줬고요. 여기다가는 오늘 날짜하고 이런 거 써놔야 되는데 펜 어떻게 파나 치워먹었지? 근데 엄지발가락이 뭐안 썼지 내가? 오늘 며칠이지? 1월 1월 4일이요. 벌써 1월 4일이야? 그러면은 1월 4일 그리고 딸바 딸기 바나나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몽블랑 이렇게 지어주면 됐습니다. 좀더 손구멍 뚫어낼 거고요. 우리 몽블랑한테도 기쁜 소식을 전해야죠. 딸기 바나나가 암컷이고, 오, 이 몽블랑이 수컷이거든요. 아유, 색깔이 또다 죽었다. 릴리는 아닌데, 전반적으로다가 색감이 너무나 좋은 아이여가지고, 이렇게 짝을 지어줬거든요. 그럼 풀커버 개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랍니다.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벌써 시작부터가. 감사합니다. 평바.